충분히 저는 자산 배분 잘하고 1년에 한번 우리가 연말정산 때 들어온 돈이나 이런 걸 갖고 이 연금에 추가로 납입하잖아요. 3대 3대 3. 이렇게 나누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불황에 적감히 수하고 또 호황에도 너무 특정 자산의 비중이 쏠리지 않게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고 또 이게 퇴직연금의 성과 개선으로 이어져서 다른 나라처럼 연금 백만 장자를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드디어 퇴직연금의 실물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DC나 IRP 계좌에서 자기가 운용하던 거를 운용사를 바꾸거나 뭐 은행에서 증권으로 간다든가 또는 증권사끼리 옮긴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예전에는 주식을 다 팔고 왔어요. 그래서 프리즘 투자 자문이 IRP 자문을 해드리는데 이전에 있었던 IRP 그 계좌에서 주식을 다 팔아치운 다음에 현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고객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그 고민을 좀덜 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ETF로 투자하자. 이번에 이제 이전되는 대상들을 살펴보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들은 그대로 이전되고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자산들이 이제 채권, 펀드, ETF 요세 가지는 이전이 돼요. 그 나머지 뭐죠? 리츠 뭐 이런 거안 되고요. 파생결합증권 안 되고요. 금리 연동형 보험도 이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ETF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ETF가 그 연금 펀드들, 연금 운용을 할때 정말 좋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할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싸요. 그래서 펀드 운용력들한테 줘야 되는 운용 피들 많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도 액티브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시장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기는 특히 수수료를 감안하고 이기는 액티브 매니저들, 적극적인 운용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런 매니저들 많은 분들이 공모펀드 시장에서 이제 사모 쪽으로 그러니까 성과 보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모펀드 시장으로 다 많이 가셨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사모펀드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그 최저 가입 금액 뭐 이런 것들 투자 금액들 제한들이 많잖아요. 이런 면에서 결국 전체 자산에서 우리는 ETF로 투자를 하자라는 말밖에 제가 드릴 게 없고 그럼 ETF 중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면 환해지 안돼 있는 그리고 펀드 ETF 이름에 액티브 뭐 그죠? 이런 것들 이름이 길지 않은 ETF를 좀 운용을 하시면 수수료도 싸고 자산 배분하기도 편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내 자산에만 제발 하지 마시고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에도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인플레를 이기기 위해서는 인플레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은행 예금이나, 그리고 채권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성과가 플러스를 경험한 구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우리는 주식이라든가, 커머디티라든가, 리츠라든가, 또는 하일드 채권 같은 수익률이 더 높은 채권들 또는 주식들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일드라는 표현에서 앞에서 나왔지만 수익은 높지만 위험도 높은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위험한 자산에 올인하는 전략은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올인했는데 내가 그때 인출을 해야 되면 그리고 그 인출해야 되는 시기에 주가가 또는 골드 가격이 또는 하일드가 파산하거나 폭락하거나 붕괴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항상 걱정거리잖아요. 내가 정말 인출해야 되는 그 시점에 나빠지면 어떡하냐. 결국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인플레를 이기며 채권보다 수익을 좀더 주는 자산 배분 전략들. 그게 제가 늘 추천하는 투자 3분법이나 탈무드 투자법을 좀 제발 좀 하라고 하는 게 위험은 감소하되 자산을 좀 군을 다양화하거나 또는 원화 자산이 아닌 달러 자산에도 좀 투자를 해라. 또 가능하면 금도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될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투자 3분법이나 탈모드 전략, 그리고 금을 탈모드에 추가한 투자 4분법 같은 전략들은 분명 10년에 한번 정도는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수익이 좋으니까. 대신 그 10년에 한번 마이너스 나더라도 그게 주식이나 뭐 하이힐드에 그냥 100% 올인하다가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손실이 적으니까. 국민연금이 2022년 마이너스 8% 손실 났다 그러지만 그때 국내 주식 그 리밸런싱 금지당하는 바람에 발생했던 손실들을 감안하고 보면 사실 국민연금은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률 방어가 가능했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을 놓고 보신다면 충분히 저는 자산 배분 잘하고 1년에 한번 우리가 연말 정산 때 들어온 돈이나 이런 걸 갖고 이 연금에 추가로 납입하잖아요. 그 추가로 납입할 때 12분의 1씩 그 월급을 납입하잖아요. 납입할 때좀 비율을 맞추면서 3대 3대 3 이렇게 나누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그 불황에 적감해서 하고 또 호황에도 너무 특정 자산의 비중이 쏠리지 않게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고 또 이게 퇴직연금의 성과 개선으로 이어져서 다른 나라처럼 연금 100만 장자를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국내 주식이 5조인가 6조밖에 안 된다고. 전부 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만 득세하는 까닭입니다. 물론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인플레를 이기면 뭐 좋죠.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세상에 자주 없잖아요. 우리한테까지 안 오잖아요. 인플레도 이기며 원리금도 보장해준다. 그럼 수수료가 세구나. 예, 뭐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게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투자하게 돼 있을 만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곳인가? 잘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형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금수저들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막 엄청나게 퇴직금 줄때몇 배씩 주는 뭐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을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이런 이야기 한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도 연금 백만장자가 많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연금 백만장자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원리금 보장형을 쥐고 있어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다닐 때마다 연봉이 팍팍 올라가고 특히 퇴직금을 12분의 1을 주는 게 아니라 12분의 12도 주고 일부 회사의 임원분들은 이렇게 받으시죠. 그런 분들이야 사실 원리금 보장해도 충분합니다만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 입장에서 원리금 보장형으로 선진국처럼 연금 백만장자를 꿈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럽다.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좋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수수료가 좋은 상품이 넘쳐흐르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개개인들이 깨치고 또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더 깨치셔서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의 연금 백만장자가 더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